Thank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돈을 쓰는 거 보면 당신의 영혼의 거처가 읽혀진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젊은 나이에 기특하기도 그는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의 눈이 활짝 띄며 기대감에 가득 차서 그동안 개명을 잘 지키며 살았냐고 물어보자. 아, 그렇죠. 라는 답변이 영수철처럼 튕겨져 나옵니다. 아니 요즘 보기 드물게 비전이 환하게 보이는 청년이 아니겠어요. 단박에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을 것을 결심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명령을 툭 던지십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흔들며 뒷걸음쳐서 도망치고 말았죠. 그가 재산이 많은 부자였던 탓이기 때문이에요. 야, 이 관문만 제대로 들어갔다면 베드로나 바울 못않은 탁월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참 아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당신 여러분에게도 했다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안 봐도 비디오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문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도 주문하시죠? 참,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사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뭐, 그렇게 살려고 뭐지 내려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숨보다 예수 그리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으며 기독교가 기득권층에 들어가 있고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지배계층에 있는지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거나 불리기를 당할 일이 거의 없게 목숨을 바칠 일도 뭐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명령만큼은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도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 내가 목숨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나 자녀, 자녀와 같은 소중한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결심한다고 해서 가족들을 내팽개칠 일이 없으니 이 또한 별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죠 내부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이죠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물은 평생 어디를 쓰며 쌓아두는 것을, 어, 쉬지 않는 게 바로 돈이겠죠. 이 잣대에 대해 분명 어디로, 어, 덧붙여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역시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11절을 드리며 각종 헌금을 아끼지 않게 드리고, 어,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죠. 사실 교회, 교회 드린 헌금만 쌓아들었다라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일 텐데, 눈딱 감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뭐, 물론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성경적이에요. 만약 성경적이 아니라면, 어, 자기 만족이 불과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위성적인 그런 행동에 에 불과하겠죠.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생각은 자신의 생각의 생각뿐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언도 내것이여 금도 내 것이니라. 어, 학교에서 2장 8절이죠. 온천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다. 엽기 41장 11절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재산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그문의 수유라고 밝혀 있습니다. 어 당신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어 고대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노예는 자신의 재산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라도 주인의 소유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정의고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 또한 인정해야 하겠죠. 어 물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어, 부를 필요가 없죠. 어, 여기까지 인정해서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관리인에 불과하겠습니다. 관리인은 주인의 뜻을 맞춰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할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용도는 씨앗과 양식으로 주신 거죠. 씨앗은 땅에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양식은, 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양식은, 어, 뭐, 결국 생계에 필요한 재물을 말합니다. 생계을 위해 식비가 필요하고, 아파트를 사고 유지하며,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비 등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죠. 이 생계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절제와 자족의 성품이 뱐 상태에서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용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씨앗은 땅에 심어져 잎이 나오고 꽃이 피면 수백 배의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의로운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의로운 열매는 선교나 구제에 사용되는 눈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관리인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 이 같은 용도에 사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유한 수입을 어떤 원칙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회 헌금으로 드리고 난 나머지 돈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생활비로 쓰는 돈도 적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고 사용하며 살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교회 에 드린 헌금이 과연 선교에 사용되는 돈인가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그리스도들은 교회 헌금으로 드린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냥 헌금으로 드리기만 하면 아들 날의 통장에 쌓이고 있다고 설색같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러겠죠. 그러나 당신 헌금으로 드린 교회가 헌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을 그런 관리인으로서, 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적자은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는데 세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내어 대출이자로 내거나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고 웅장하게 교회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데 그게 과연 성교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이유 수리에 구제와 구제의 헌금을 최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우리 내교회는 사실 3%도 안 되는 금액만을 구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자 내교에서 회 교인들이 드는 헌금의 용도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충성스러운 관리자라면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도 있게 말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목숨 다음으로 여기는 재물의 사용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재고 영적 수준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크리천들은 자신의 수입 중에서 아주 적은 금액만을 째짜게 드리고 있죠. 그다무으로 예수님의 제도를 자부하는 크리천들은 11조 헌금과 각종 헌금을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주 과분한 칭찬을 들으며 엄청난 상급으로 돌려받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제들만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그저 선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만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분해 넘치는 칭찬과 엄청난 상급으로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창고 열쇠를 맡겨줘 부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11절을 성실하게 드리고도 왜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형통한 삶이 어 자신의 몫이 아닌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배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고 10분의 9는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심과 형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완고하고 꼼꼼하신 원칙주의자이십니다. 성경에 밝힌 원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분도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더라도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에서 기록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